이제 8월 시장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9월 시장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쯤 돌아보면요. 일단 미국 시장 3% 넘는 1년 만에 최대치 하락 보여줬다라는 그런 평가 나왔었고요. 우리 시장 역시 시리아 위기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지역에서의 금융위기 이런 부분들로부터 그렇게 크게 자유롭지는 못했던 그리 썩 긍정적인 않았던 그런 시장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9월 시장 어떤 모습을 보일까? 9월 시장에 주목해야 될 이슈 내지는 변수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과연 시장의 움직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미국 시장 재료 부분, 9월에 있을 이슈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뭐 유럽존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지역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어떤 행보를 보일지 같이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펼쳐봅니다. 예, 미국 시장 재료 좀 돌아보겠습니다. 9월 각종 경제 지표, 이제 월초 자동차 판매 지수도, 판매 대수도 나오고요. ISM 제조업 지표, 뭐 소비자 신뢰 지표, 뭐 각종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9월 시장 경제 지표, 과연 과거와 같은 호조세를 보일 것이냐. 여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저효과에 대한 숫자의 허구 부분, 좀 다소간의 좀 착시현상, 이 부분을 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려보는데요. 9월 시장, 작년 9월과 올해 9월, 작년 8월과 올해 8월, 좀 비교를 해보면 작년 8월보다 9월이 조금은 더 나았었고요. 그 나은 것으로 인해서 9월, 오히려 8월보다도 매우 좋은 경제지표를 발표해야만 기저효과로부터 다소간 좀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 조금 좀 악재 많이 내포하고 있죠. FOMC 회의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논란, QE 축소에 대한 논란 어떻게 될까? 지금 온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버냉키 의장의 퇴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버냉키 의장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 이런 부분들 9월 시장 좌지우지할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계속해서 우리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채 상한선, 흔히들 데트 실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채 상한선에 대한 협상 부분. 지금의 현재 상황으로라면 지난 3월에 조금 늘려놨던, 임시적으로 늘려놨던 부분들, 이제 10월 초면 다 소진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의미의 시퀘스터가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매우 지금 시기를 다투는 촉박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 재료 좀 살펴봅니다. 중국 등 유로존 경기의 회복.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유로존, 이제 기준선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 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아직 조금 좀 힘든 상황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실업률이랄지, 뭐 전체적인 소비의 회복세랄지, 아직 더딘 상황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기준선을 통과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 계속 턴어라운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지금 현재 시장을 누르고 있는 요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바마 대통령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의회의 결정으로 지금 약간 한 템포 늦춰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의회의 결정 과연 어떤 방향성 보일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남아 지역의 유동성 리스크 계속되고 있는 악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다소간 안정화 기미를 보이곤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투자자들, 전략가들 낮아져 있는 환율 덕분에 지금 현재 동남아 지역의 주식이 역사적으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어쩌면 환율을 놓고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시청자 한번 그 방향성 주목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결론 좀 도출해 보겠습니다. 9월 시장 지난 8월 후반부터 나왔던 외국인의 매수세
오늘까지는 이제 7일 연속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는 다소간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오늘이 월요일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일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 외국인의 행보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지금 사고 있는지 그 사고 있는 배경 속에는 과연 미국 경기가 바탕이 되고 있는지 유로존 경기가 바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국 경기가 바탕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 꼭 집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춰나가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관점. 일단 8월 달은 대형주가 중소형주를 누르는 그런 시장이 전개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9월 과연 외국인의 수급이 다소간 둔화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아직까지는 중소형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일단은 대형주의 안정적인 기반이 갖춰져야만 중소형주에서의 수익률 게임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 9월 시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펀더멘탈적인 면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지난 주말로 2분기 실적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IFRS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 다 마감 후 60일까지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났었죠. 이제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3Q 실적에 눈을 돌려야 할 때, 그리고 3Q 이미 이제는 뭐 지금 뭐 중반 이상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시적인 부분도 분명히 시장 내에 나올 것이고요. 이를 토대로 한 밸류에이션. 지금 이제 뭐 밸류에이션 갭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을 외국인이 사는 이유 타 국가 대비 타 지역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해줄 3분기 실적 어떤 그림을 보일지 9월 시장 주목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요. 우리 투자증권 김병현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얘기 자세하게 이어갑니다.